안녕하세요 여러분, 킴벌리입니다. 오늘은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사소하지만 놓치면 안 될 것들 다섯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IELTS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정말 사소할 수 있는 팁이지만 까먹을 수 있는 거 꼭 기억해야 하는 거를 위주로 다섯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획 탄탄하게 세우기예요. 사실 IELTS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정해진 기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30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을 먼저 다 짠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슈퍼 J인 계획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딱 개념이 머릿속에 바로 잡혀 있어서 공부에 몰입하기가 되게 쉬운데, 계획이 없으면 생각보다 너무 불안한 감정이 커서 아, 오늘은 어떡하지? 나 이거 해낼 수 있나? 이런 잡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IELTS 준비하실 때 꼭 계획 세우고 하시는 거 추천하는데요. 또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이런 플래너를 써요. 대부분의 플래너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플래너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먼슬리 플래너를 쓰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가끔은 이 먼슬리니까 한 달 일정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다 적어두면 뭔가 그 너무 많은 일정에 대한 압박이 든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먼슬리보다 위클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를 쳐봤을 때 아, 내가 쓰기랑 듣기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 일주일에 내가 부족한 거를 조금 더 비중 많이 두고 계획을 짜는 게 좋겠죠. 6일을 공부한다고 친다면 4일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2일은 내가 그래도 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계획 짜기도 내가 얼마나 단기간에 할 건지 시간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게 많을 것 같고요. 내가 7일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건지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계획표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 다만 계획을 세우실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해드리자면요, 내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부분, 다시 고쳐서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의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겠다고 하루에 엄청난 양의 문제 풀기를 넣어두면 다 성취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내가 하루 안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량을 잘 아시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요거는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매번 질문해주셔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ELTS 책 추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어떤 형식의 책이 더 나랑 잘 맞고 어떤 디자인이 조금 더 편하게 읽어지고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특정 IELTS 책을 추천한다는 게 사실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매번 언어 공부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중국어 시험을 친다거나 토익 시험을 친다거나 다른 시험을 칠 때조차 저는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한 권 다 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보다 보면 아, 요 정도 두께의 책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요 정도 디자인? 요 정도의 정보 배치? 마음에 드는데? 그런 생각이 딱딱 들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지문 수준은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질문 모두 다 서점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바로 온라인으로 시험 쳐보기입니다. 사실 저도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 공부는 항상 종이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문도 더 빨리 잘 읽히고 쭉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바로 종이로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한 이후라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쳐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채점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정답지도 바로바로 옆에 띄워져 나오는 그런 온라인 시험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빠르다는 점에 있어서 온라인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후반부는 진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더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졌다면 후반에는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온라인 테스트로 후딱후딱 풀어보고 하루에 한 모의고사를 풀어보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셔도 좋겠죠? 정말 간단하게 구글에 IELTS 온라인 테스트라고 치면 정말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무료이기도 하고 되게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한번 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도 스피킹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바로 IELTS English Academy 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두 번이나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한 번씩 오며 가며 볼때 정말 놀라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연습을 했고 스피킹 연습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정지 눌렀다가 시작 눌렀다가 하면서 선생님 질문 하는 걸 듣고 직접 내가 말해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연락을 받거나 협찬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부한 방법이고 또제 영상 이렇게 두 개나 여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서 꼭 확인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 같이 넣어둘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스피킹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이에요. 스피킹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개인적으로 푸는 시험이죠.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내 눈앞에 있고 면접관이 나한테 심지어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스타일의 시험 방식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떨렸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알아야 하는 건요. 그 면접관은 그게 일입니다. 그게 그분의 직업이에요. 질문하고 듣고, 아, 그렇구나. 체크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너무 인상을 쓰고 있다. 면접관이 말투가 너무 묵뚝뚝하다. 그런 거에서 위화감 절대 받으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해 버리세요. 그리고 만약 질문을 잘못 들었어. 아니면, 아, 질문을 들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Sorry, I didn't quite get that question. Can you tell me again?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I actually need to think about that question. Can I have like 3 seconds to think about it? 나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감점 요인이 있다는 글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죠. 긴장도 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죠? IELTS를 응시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IELTS가 빼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는 점수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See you!